배우는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호입니다. 배구의 꽃이다. SBS 스포츠의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오늘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오커스와 의정부 KB 손해보험스타즈의 팀간 2차전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SBS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들어서 홈경기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스카이워커스, 반면 원정경기 전패에 빠져있는 스타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를 4승 2패, 외국인 선수 없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네.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대한항공 삼성화재에게 똑같이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예. 연패 중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면 KB손해보험 1라운드 3승 3패, 특히 홈 개막전 오늘 경기를 갖게 되는 현대캐피탈전의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예. 이후에 3연패 다시 연승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따냈던 우리 카드에게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또 2대3 패배를 당했거든요. 예. 자, KB손해보험도 연패를 가서는 안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만난 두 팀이면 분명한데, 사실 현대캐피탈이 시즌 첫 연패에 빠지게 된 그 경기 삼성화재전은 리시브 라인이 상대방 강서브에 초토화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빠른 플레이보다는 오픈볼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리시브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픈 공격이 많았고요. 거기서 네.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1대3의 패배를 당했던, 또 삼성화재 강서브에 굉장히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반면 KB손해보험은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었고 또 연패 기록도 있었고 이번 2라운드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블로킹에서 지금 6위에 처져 있고 이 블로킹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올 시즌은 KB손해보험이 현재 서브 부분 2위거든요. 네. 이 서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고, 현대캐피탈의 약점인 오픈 공격으로 공격을 몰아가는 것이 오늘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KB손해보험의 날카로운 창과 현대캐피탈의 아주 두툼한 방패 맞대결, 두 팀 간의 시즌 2차전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여러분과 이 뜨거운 경기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살리고 싶나? 담궈. 무쳐. 부셔. 꿀간장 치킨과 바삭 누룽지로 입맛 살리다. 바삭 누룽지 치킨. 노란 통닭. 일단 시켜.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인생은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뭐야? 아, 서브가 얼마나 빠른 거야? 헐, 이 속도를 쟀어. 공이 어디까지 날아가니? 야, 너 잘 친다. 뭐하니? 설마 여기서 심전도 재니? 여기서도 잰다고? 아니, 생일 파티에서도 심전도를 재는 거야? 에이, 잘 잤어? 갑자기 혈중산소 포화도는 왜 재는 거야? 아, 거기 계셨구나. 어우, 높아.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는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지금까지 정확하게 승률 5할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4패, 승점 12점을 기록 중인데, 최근 경기 대전 원정길에서의 패배와 함께 시즌 첫 연패. 사실 연승은 좀 길어지는 것이 모든 팀들의 바람인데, 반갑지 않은 시즌 첫 연패가 외국인 선수의 부상 경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전은 패배보다 히메네스 선수의 부상이 뼈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요. 오늘 경기도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스타팅으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캐피탈 팬분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KB손해보험은 3승 4패, 지금까지는 승점 10점을 기록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7개 팀 가운데 지금 우리 카드를 제외한 그 외 팀들은 혼전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팀이 현대캐피탈이 현재 4위, KB손해보험 6위지만 예.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낸다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예. 공격 서브 2위의 KB손해보험의 창과 블로킹 2위, 리시브 1위의 현대캐피탈의 방패의 대결. 1차전 경기 때는 현대캐피탈이 3대2 결국 KB손해보험에게 승리를 내준 경기가 됐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지 최태훈 감독과 후인전 감독을 경기를 앞두고 만나봤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뭐 상대가 잘했으니까 인정하고요. 또 우리 할 거 준비했습니다.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을 수 있는 작은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서브가 강하게 들어오면
사실 그 다 사이드하우스 돌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볼에서 좀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면 히메네즈 선수가 현재 한 60%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날 시합 뭐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시합이었습니다. 뭐 선수들 경기력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승을 못 가졌다 뿐이지 경기력에서는 충분히 선수들이 뭐 본인들의 실력을 다 발휘해줬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기였었습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 때와 트릭이 이제 뭐 용병 또 현대에서 용병 선수가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1라운드랑은 좀 틀린 아마 포지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알다시피 좀 브라킹 면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강한 서브로서 상대팀의 리시브를 얼마만큼 흔드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라고 최근 경기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최태원 감독이었습니다. 반면 홍인정 감독은 설사 경기는 5세트 끝에 내주긴 했으나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젖잘싸의 경기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홈 경기 승률 100% 도전과 함께 시즌 첫 연패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입장의 현대 캐피탈. 반면 상대전 8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후인정 감독의 KB 손해보험입니다. 네, 최태형 감독은 오늘 뭐 올 시즌 연패도 끊어야 되지만 네. KB 손해보험전 7연패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면 후인정 감독은 올 시즌 의정부에서만 3승이에요. 예. 어웨이에서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곳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어웨이 첫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간의 시즌 2차전 경기. 현대캐피탈의 로날드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 대전 원정 경기 때 A코트를 쓰면서 스파이크 서브 상황이었는데 그때 왼발 착지, 한발 착지를 하면서 바로 코트에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 오늘 경기 출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출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로날드 히메네즈 선수입니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지고 있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오늘 과연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은 어떨지 먼저 현대캐피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리 윙스파이커 허수봉, 2번 미들블로커 최민호, 3번 세터 김명관, 4번 윙스파이커 김선호, 5번 미들블로커 박상하, 6번 아포지 스파이커 로날드 히메네스, 리베로는 박경민 선수입니다. 저는 히메네스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은 어려울 거라고 봤고요. 네. 교체 출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최태웅 감독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 자리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위에서 좀 돌다가 전위로 올라오는 포맷이고요. 이에 맞서서 KB 손해보험입니다. 1번 자리는 황태기 세터, 2번 자리는 김정호 윙스파이커, 3번 김홍정 미들블로커, 4번 아퍼지 스파이커 케이타, 5번 홍상혁 윙스파이커, 6번 박진우 미들블로커, 정민수 리베로입니다. 세터 황태기 선수가 1번 자리 출발을 하고요. 현재 득점 1위의 케이타 선수가 4번 출발을 하면서 전위에서 초반 많은 득점을 노리는 포메이션입니다. 예. 베스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4번 자리 출발 노머리 케이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최재효주심과 최성관 부심이 함께하고요. 박주점 경기위원과 성혜연 심판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홈 개막전에서 현대캐피탈에게 기분 좋은 3-2 승리를 따낸 KB 손해보험. 로날드 히메네즈 선수에게 직접 그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 상태를 물어봤더니 이 허벅지 근육의 안쪽에 큰 줄기는 이 내전근이라고 하고 네. 바깥쪽에 큰 줄기의 그 근육 그쪽에서의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외전근 쪽의 부상이죠. 예. 올 시즌 3경기 출장을 했고 많은 뭐 경기 시간을 참여하지 못했지만 58.3%로 성공률이 꽤 좋은 히메네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재효 주심의 휘슬과 함께 두 팀 간의 시즌 2차전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트 1번 서버 허수봉입니다. 네트 걸림 서브 범실. 두 팀 간의 가장 큰 특징이 서브 2위의 KB 손해보험은 서브 범실이 좀 많은 팀이고요. 네. 서브 7위의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서브 범실이 가장 적은 팀 중 하나입니다. 예. 경기당 8.9개의 범실인데 허수봉 선수의 범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B 손해보험의 1번 서버 김정호.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는 6개, 서브 범실은 16개. 세트당 평균 서브 에이스 0.3개로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관.
하이퍼텍 득점 허수봉. 아, 허수봉이 오늘 윙스파이크 선발 특정인데 지금 안정된 리시브 굉장히 가벼운 발놀림을 보여주면서 예. 파이프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허수봉과 김선호의 윙스파이커 조합이다 보니까 더욱더 공격적인 측면은 역시 허수봉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1라운드 외국인 선수 없이 현대캐프의 4승 2패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지금 허수봉 선수가 득점 5위인데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허수봉이 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약간 길어요. 그렇습니다. 손을 뺏고 두 손 푸시로 갑니다. 김선호. 김선호. 자, 현대캐피탈이 물론 서브 범실로 출발을 했어도 허수봉, 김선호 스타팅하는 윙스파이커 두 명의 득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이 지난 시즌도 서브 부분 7위였거든요. 네. 근데 범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 시즌은 목적타 서브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상대 리시브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이어집니다. 2대 1 회전 없이 라인 벗어납니다. 오늘 현대캐피탈은 범실 두 개 모두 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올 시즌 현대캐피탈 세트당 서브 범실 2.2개인데 네. 벌써 한 세트에 서브 범실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2 동점. 잠시 최성권 부심에게 특정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최태원 감독이었습니다. 2번 서버는 김홍정, KB. 김선호 쪽으로 갔죠. 김명관, A 석공 박상합니다. 자, 석공 토스 지금 물론 성공은 됐지만 예. 스피드가 좀 죽거든요. 좀 더 빠르게 솟아오르는 석공 토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볼이 조금 더 빨리 솟아올라야 돼요. 지금 높이보다는요. 그렇죠. 예. 박상아가 왼쪽으로 돌면서 잘 틀어뜨린 거예요. 김명관의 서브. 1차전에 서브 3득점 기록이 있습니다. 1번 자리로 갑니다. 뒤로 뺍니다. 시간차성으로 들어온 뒤에 디그 성공. 박경민의 연결 올라갑니다. 백어택 셧아웃 득점. 블로킹. 박진우의 이번 시즌 14번째 블로킹. 1차전에는 최민호의 중앙 속공을 두 차례 정도 막아냈던 박진우인데 네. 허수봉을 막아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KB 손해보험으로서 기분 좋은 득점이죠. 그렇죠. 박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7경기 30번의 세트에 출전을 했고요. 14번째 블로킹. 득점 1위, 공격 1위, 서브 1위, 노머리, 킹타. 택트 맞고 넘어갑니다. 오버핸드 패스 짧게. 타점 잡고 히메네즈. 히메네즈 선수에 대한 평가가 타점이나 파워, 스피드 어느 것 하나가 압도적인 유형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타점은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끌고 내려오면서 공격을 했는데 손끝에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KB 손의 블로커들은 좀 천천히 떠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삼성화재전에서의 점프도 60%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서브 범실 김선호. 벌써 세 개째 서브 범실 나오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예. 초반에 서브에서의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올 시즌 8경기에서 32세트를 했으니까 4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세트당 서브 범실 2.2개인데 네. 1세트에 벌써 2개예요. 아, 3개죠? 그렇습니다. 네. 홍상혁의 서브. 걸립니다. 서브 범실.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7개, 범실이 23개째 홍상혁. 올 시즌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내고 있는 홍상혁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웜업전에서 출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29경기 출전을 했지만 21득점에 그쳤는데요. 네. 올 시즌에 벌써 74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상하의 서브 오버핸드 패스 왼쪽으로 픽업은 라인 안쪽입니다. 득점이죠. 김정호의 득점. 자, 김정호는 이 공격 득점으로 개인 통산 공격 득점 1000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7번째 기록이에요. 예, 역대 통산 1000득점 공격에서 만들고 있는 김정호의 득점. 게다가 김정호 선수가 이번 시즌 퀵 오픈 성공률 또한 59.6%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4경기까지는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4경기를 결정을 했던 김정호인데 그렇죠. 다섯 번째 경기부터 살아났습니다. 백시로 갑니다. 키타이 디그 넘어온 볼 박경민. 김명관 이번에 티블로크 있는 히메네스 언더핸드로 연결. 붙임보 처리 어택커가 됐습니다. 오! 잠깐 선수들이 망설이는 동작이 나왔고요. 넥커가 없습니다. 히메네스 선수도 득점하고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네. 오늘 케이타와의 이 세레머니 대결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티블로크 있는 히메네스 그리고 나서 블로킹 준비. 다음 플레이 쿨사인이 잘 맞지 않았던 KB였는데 히메네스 선수가 아주 여유 있는 몸동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주로 상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체 쪽에 지금 허벅지 부상이다 보니까 네. 예. 케이타 선수는 뭐 온몸을 다 활용을 하죠. 그럼요. 네.
두 선수가 한번 세레머니를 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최태원 감독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우디 선수와 비슷한데 성향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다우디 선수만 외향적인 것 같아요. 네네. 6대6 동점. 김성호 서비스 잘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바이 거텐. 네. 머리에 맞았어요. 예. 히메네스. 아, 다른 공격수들보다는 반박자 정도 블록을 천천히 떠줘야 됩니다. 네. 김정호 선수가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갔거든요. 상체 떨림이 오늘 많아요. 네. 오늘 이 히메네즈 선수의 어깨 춤이 경기 끝날 때까지 좀 나와야 현대 캡탄은 좋은 경기가 되거든요. 네, 저게 많이 나와야 이제 현대 캡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황태기 첫골 디그 성공. 히메네즈의 디그 허수봉이 때립니다. 잡혔어요. 김홍정. 야, 허수봉이 첫 번째 중앙 파이프로 기분 좋게 성공을 시켰는데 네. 오른쪽 지금 중앙은 상대 박진호 김홍정에게 연속해서 막혔습니다. 예. 김홍정 선수도 아이 아빠가 된 뒤부터는 책임감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은 뭐 거의 오픈 공격성이기 때문에 세 명의 블로커가 완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7 동점. 김정호의 서브. 아, 나인 벗어났습니다. 네. 서브 범실. 이제는 8대7 현대 캡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 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여기 패스. 스코어는 8대7 현대캐피탈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은 오늘 이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지금까지는 범실 4개, 범실 관리가 더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브 범실, 뭐 다른 범실 합쳐서 세트당 범실 4.7개인데 벌써 4개 범실인데 예. 이들은 잡고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곳 천안체육관은 KB성원의 보험이 지난 시즌 케이타 선수를 영입하면서 현대캐피탈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직전까지를 보게 되면 2019-20 시즌은 현대캐피탈이 KB손해보험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고요. 지난 시즌은 반대로 KB손해보험이 6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뒤로 줍니다. 길고픈 누워뜨는 케이타 히메네스의 디그 반격으로 갑니다. 붙어요, 너무 붙어요. 후위공격 매달리면서 블록아웃. 지금도 머리에 맞았거든요. 아주 가볍게 훨훨 날고 있는 노날드 히메네스. 그러니까 네트 쪽으로 많이 붙었던 후위공격 토스였기 때문에 히메네스도 상당히 많이 날아왔어요. 예. 여기서 타이밍을 더 늦췄어야 되는 KB손해 모험의 김홍정 선수입니다. 아, 김홍정 선수의 이마 쪽에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사실 지금은 뭐 득점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연타 맞기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9대 7. 황태기. 시간차 어택 커버되었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홍상혁 뒤에서 올려주는 허수봉. 백토스로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잡힙니다. 홍상혁. 홍상혁의 블로킹. 자, 이 홍상혁이 1라운드 KB손해보험의 홈 개막전에서 상대 주공수 허수봉 선수를 3개 블로킹으로 막아냈거든요. 네. 자, 오늘도 히메네스 선수의 블로킹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직선 쪽은 각이 잘 나오지 않았던 히메네스. 8대 9. 김홍정의 서브. 오버핸드 패스. 김명관. 파이프 패턴이 잘 맞진 않았고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휘고픈 팀 블로킹. 단명경 바로 갔다는 뒤에 넘기는 박진우. 찬스볼 현대. 선택에 왼쪽으로 김철호 멋집니다. 잘 봤어요. 예. 대비선의 블록커들이 쫓아가는 게 늦었거든요. 네. 직선 쪽을 아주 빠르게 처리 잘해줬습니다. 참 대부분의 배구 선수들은 발을 쓰는데 축구에도 아주 능합니다. 오 케이타 중심이 뒤로 무너졌는데 야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타입니다. 예. 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라크에게 3대 0 완승을 거둔 그 기세를 좀 이어가는 네. 케이타였습니다. 서브 펌실. 9대 10 점수는 한 점차. 자, 오늘 현대캐피탈도 범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서구로 KB손해보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케이타의 서브. 케이타가 아직 득점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브 1위 케이타. 많이 끌고 내려오는데요. 네.
몸 상태가 1세트 출발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 첫 득점을 언제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아직까지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케이타와 4득점의 히메네스. 11대 9, 점수는 2점 차. 김선호입니다. 정상협 쪽을 봤습니다. 5번 자리였고 뒤로. 스트라이크백 어택. 디그 성공. 나이스 디그. 정말 좋은 디그를 보여준 김명관. 어려운 볼 올라오고 연타로 처리. 그리고 황태기는 뒤로. 스트라이크백 어택 깨끗합니다. 완벽한 득점이에요. 케이타의 첫 득점은 오늘 라이트 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케이타다운 각도 그리고 강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히메네스와는 1대1 상황이었는데 그때 뒤에서 김명관의 디그가 있었고요. 아, 직전에 히메네스 선수가 왼쪽 오픈 공격을 하고 약간 다리가 불편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예, 왼쪽으로 시간차 범실이죠. 지금 들어온 속도보다 볼과의 타이밍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킥오프토스가 어택라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허수봉 선수는 볼을 짊어지고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허수봉 선수의 오른쪽 어깨 뒤쪽에다가 놓고 맞습니다. 쳤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11대11 동점. 오버핸드 패스. 김명관 속공. 박상하의 속공 득점. 오늘 속공으로 2득점째. 보통의 장신 세타들이 점프 토스를 할 때 볼끝을 잘 안 살려주거든요. 예. 속공 토스도 볼끝이 터줘야 돼요. 지금도 불안한 정도는 더 높아도 됩니다. 아, 팔꿈치가 지금 많이 굽혀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하 선수도 들어가면서 역으로 대각선으로 틀어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12대11 한 점차. 박상하의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황태기. 다시 백어택 직선 케이타. 이제 완전한 케이타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좀 슬로우 스타터네요. 자, 여섯 번 공격 시도했는데 좀 여섯 번째 공격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어요. 네. 세트 부문 1위에 빛나는 황태기의 세트. 직선으로 빼고 있는 케이타의 득점. 12대12. 박진우입니다.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개인 속공 최대로. 지금 김명관 세터가 리시브가 짧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속공 패스를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김명관 세터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속공의 활용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전체 공격 득점에서 속공 득점의 점유율이 16.7%. 올 시즌은 20%니까 4%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곧 김명관 세터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태기 엮어서 퀵 오픈 직선 김종호. 잘 봤어요? 네. 확실히 김종호 선수도 지난 시즌부터는 풀타임급 활약을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배구 내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 출발하면서 세 경기 정도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케이트 선수가 어리지만 김종호 선수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네가 얘기를? 힘을 내야 우리 팀이 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종호 선수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13대13 황태기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김명관 다시 속공. 좀 낮았어요. 원핸드 수비. 백토스로 올라갑니다. 백 오픈 스파이크. 원핸드 수비 역시 히메네스. 페이크 동작. 투시로 처리합니다. 떨어집니다. 허수봉. 터치넷 범실도 있었습니다. 예. 자, 최민호 선수가 지금 4번 자리 쪽에서 순간적인 페이크 동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히메네스에게 올리려다가 백토스를 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점프토스를 했는데 그대로 밀어넣고 터치넷 범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수봉의 득점 그리고 KB 손해범의 전이자 터치넷 범실. 서브는 허수봉. 14대13. 네트에 걸립니다. 허수봉 선수의 오늘 서브는 모두 네트에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캐피탈이 1세트 범실이 7개예요. 네. 강한 서브를 구사하다 보면 저렇게 범실이 나옵니다. 그 7개 가운데 무려 6개가 서브로 인한 범실입니다. 어제 삼성화재 OK금융국과의 대결에서도 두 팀의 범실이 모두 75개가 나왔거든요. 5세트 기준. 그러니까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팀들은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서브 범실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명관. 파이프! 허스볼! 그러니까 속공을 쓰다 보니까 정확한 리시브 왔을 때 속공에 이어진 중앙 파이프는 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디그가 됐어요. 상대 공격에 대한 반격을 할 때 중앙 후위 공격은 오픈 공격성이기 때문에 세 명의 블로커가 온단 말이죠. 아, 허수봉의 후위 득점, 엄지척. 김명관 세터의 패스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최민호는 오늘 1득점, 범실 1개. 물러서면서 정민수, 황태기. 시간차! 블로킹 위로. 뭐 김선호는 현대캐피탈의 블로킹 높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선수거든요. 예. 황태기는 뭐 당연히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찌 보면 케이타 선수가 시간차는 이렇게 때리는 것이다 라고 건너편의 히메네스 앞에서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네요. 네. 네. 15대 15. 손준영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제일고 명지대 출신의 신인. 뒤로 줍니다. 노바크 에거텍 터치 아웃. 히메네스. 이제는 16대 15. 다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또한 현대 캐피탈 한 점을 앞선 가운데 맞이합니다. 천안입니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요즘 투자?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하우,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전 뮤직하우 해요.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 점수는 16대 15. 현대캐피탈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범실관리는 현대캐피탈이 7개, KB손해보험이 3개예요. 연패 탈출을 위해서 현대캐피탈도 강한 서브에 끌고 나가는 작전을 들고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브 범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은 6개, 3개. 지금 서브 범실의 범실에서의 비중은 100%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도 이해 못지않습니다. 오늘 경기 스타팅으로 나서고 있는 히메네즈는 5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금 중앙 쪽에서 속공 득점이 3득점이거든요. 네. 박상환과 두 개, 최민호가 하나인데 KB손해보험 아직까지 중앙에서 공격 득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관의 서브. 써줘야 돼요. 엮어서 킥을 벗고 잡혔어요. 오, 지금도 팔고요. 자, 앞서서는 케이타, 이번에 김정호였습니다. 김명관. 백에이로 그렇죠. 박상환. 자, 지금 최천식이 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팀 세터들의 황태기와 김명관 선수의 속공 패스는 지금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는 빠른 패턴으로 가주는 게 좋거든요. 속공 또는 킥오프인데 지금 김정호 선수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 박상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잘 틀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KB. 네. 그리고 다 좋은데 우리가 우리 반경이 안 돼. 반경이 수비해가지고 연결되고 포인트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포인트가 안 나. 그러니까 점수가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네. 수비해가 날 때 정확하게 때리면 정확하게. 네. 공격적으로 하자. 네. 네. KB손해보험은 공격 성향으로 봤을 때 오픈 공격과 부위 공격의 점유율이 많은 팀이거든요. 그만큼 네. 상대가 블로킹하기 편한 팀으로 봐야 되겠고요. 반면 현대캐피탈은 오늘 속공을 활용해서 좌우로 찢어준 퀵오픈, 중앙 파이프까지 적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발로 연결하는 모습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김정호였습니다. 김명관에서 5번 자리. 황태기. 백시로 갑니다. 블로킹 위로 케이타. 어마어마해요. 예. 네. 득점을 2득점 차로 앞서다 보니까 현대캐피탈의 서버들이 조절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강 서브보다는 코스 공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케이타 서브에서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은 4인 리시브 시스템이에요. 예. 히메네스 선수까지 리시브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1위 케이타. 이번에 서브 잘 들어갑니다. 히메네스 괜찮은데요. 왼쪽으로 줍니다. 붙여준 골. 어택 커버. 다음 연결 직접 올리는 히메네스. 아, 넘어왔어요. 풍사격의 페이크 동작. 한 손 연결, 속공 정정하게 결국 들어갑니다. 사실 KB손해보험의 지금 1-2-3도 좀 불안했어요. 그렇죠. 지금 속공 토스도 뭐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네. 연타로 시도한 것이 오히려 상대 수비 타이밍을 뺏었고요. 아, 이번엔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최태웅 감독입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런이 키시 리시브 잘했어. 야, 랩트 해가지고 리시브 하니까 그냥 4인 리시브 들어가도 돼. 저기 서브 타임 끄는 거니까 한 번에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범실이 지금 조금 많은 거 그거 좀 줄이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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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돼. 케이타의 서브 타임에서 한 번 끊어가는 작전이고요. 네. 자, 어제 삼성화재 OK 금융그룹과에서 석규룩 감독이 러셀 선수의 서브 타임에서 두 번 연속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5세트 14대 10이었죠. 네. 예. 아. 정말 역대급. 그럼요. 상대 서브 흐름을 끊는 작전 시간 요청이었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른 뒤에 선수들이 나가서 세팅을 하고 또 끊어가는. 네. 예. 광명우 선수가 다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와서 광명우 선수가 감독 옆에서 웃더라고요. 네. 네. 17대 17 동점이 되었습니다. 세트당 평균 0.83개 서브 에이스로 1위. 케이타
6번 자리. 잘 버텨냈어요, 허수보. 김명관 왼쪽. 돌아서 직선으로 돌리지만 아웃되는군요. 아, 히메네스는 2위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선심은 네. 아웃됐다는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선수들끼리 예. 얘기를 했는데 박경민 선수가 이제 히메네스에게 아웃이다. 네.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볼까요? 아웃이네요. 여기에요. 네. 와. 박경민 선수가 호카입니다. 예. 18대 17 역전에 성공한 KB. 더욱더 강한 서브가 들어갑니다. 김명건 왼쪽. 디그팬. 정민수의 디그. 백어택. 키타가 때립니다. 디그 성공. 김명관. 김선호. 그리고 이번엔 히메네스. 힘을 덜어낸 뒤에 어택 커버. 다시 올립니다. 빨리 때려야 돼요. 계속 끌었다가 때리고 있어요. 뒤로. 백신호 갑니다. 디그 성공. 홍상혁의 연결. 다리가 넘어갔어요. 예, 다리가 넘어가는 상황. 발도 넘어갔고 네트도 네. 건드렸습니다. 뭐 지금 두 가지 범실이 모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언더핸드로 밑에서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무리하게 오버핸드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발이 다 넘어가고 네트에 닿고 어쩔 수가 없네요. 18대 18 동점. 아, 여기서 현대캐피탈은 정민수 리드를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렇죠?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황태기 뒤로 라이트 백어택 킵니다. 박상아. 다만 케이타의 라이트 위를 치기까지는 좀 볼이 어택라인 뒤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중심이 뒤쪽에 많이 있었던 케이타고요. 높은 타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상체가 완전히 젖혀져서 앞으로 다 넘어올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박상아의 올 시즌 11번째 블록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19대 8. 짧은 서브 꽃입니다. 가볍게 건드리는 연결로. 김선호의 발 연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거는 김명아 선수가 무조건 뛰쳐나갔어야 되죠.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김선호. 한숨을 돌리고 있는 박진욱. 급하니까 배구 선수들이 발도 잘 쓰네요. 그렇죠. 사실 예전 배구에서는 발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반칙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버핸드 패스. 김명관. 파이프로 꽂힙니다. 김선호. 김명관 선수가 리시브가 정확하게 왔을 때는 상당히 대담한 플레이를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KB 손해보험 센터 블로커들에게 속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앙 파이프에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가 안정적인 김도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수 선수가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주전 리베로 짜리 뺏겼거든요. 네. 그렇지만 올 시즌 뭐 37.6% 리시브 6입니다. 그렇습니다. 황태기 속공! 아, 좋아요. 거의 위에서 잘라먹는 속공이 됐어요. 네. 거의 넘어가는 토스를 황태기 센터가 연결을 잘해줬어요. 네. 박진우의 속공. 오버핸드로 잡아줬고 위에서의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만큼 현대캐피탈도 KB손해보험의 속공 연결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대 20 동점. 여민수의 원포인트 서버죠. 서브의 득점. 그렇습니다. 아까 길어요. 서브. 상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황태기 백토스 후위 공격 직선 쪽으로 뺐군요. 박경민 그림 같은 디그 어려운 볼 넘어가나요? 자 이거 길게 넘어온 볼을 김정우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작전 시간으로 끝내요. 예. 저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 예.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네트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사인이나 소리를 질러서 나의 자신감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안정이 돼요. 공 높이 떠가지고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 조금 다운시켜야 돼. 조금 급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를 할 때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면은 약간 좀 소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밖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지르면서 연결을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윤성호 캐스도 저랑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요. 네. 방금 KB손해보험의 첫 번째 수비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겹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시차가 있는 두 명의 선수에게 동시에 예. 터치가 된 걸로 저는 봤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비디오 판독 없이 넘어간 네. 상황이 됐어요. 21대 20. 김명관. 빌고펜 천혜기 포스포 21대 21. 자, 연패 중인 현대캐피탈. 네. 연패로 가면 안 되는 KB손해보험.
1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대 주 공격수를 센터 블로커든 집중 마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수는 동점. 로날드 히메네스 서비스 업투 점수 3개 있습니다. 뒤로 줍니다. 라이트백 어택 올라가고 케이타. 역시 KB 손해보험과 케이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케이타가 좀 코트에서 신이 나야죠. 그렇죠. 뭐 케이타 손해보험이 되면 안 되지만 네. KB 손해보험으로 코트 안에 있는 선수를 똘똘 묻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2대 21. KB 손해보험은 지금 케이타 선수가 전위로 들어왔습니다. 예, 블로킹이 상당합니다. 황태기의 서브 약간 흔들렸고 퀵오픈! 와, 수봉 선수의 지금 퀵오픈 스윙은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선보다는 김홍종 선수의 높이가 낮거든요. 예. 케이타보다는 김홍종이 낮기 때문에 단크로스 대각선의 각도를 선택하는 허수봉. 굉장히 빠른 스윙이에요. 와. 저는 이번 시즌 들어서 허수봉 선수의 공격력 물론 더 극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벼락같이 떨어졌어요. 예. 허수봉의 서브 22대 22. 조금했죠. 서브 득점 허수봉.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문성민 선수라든가 허수봉 선수가 올 시즌 저 회전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대캐피탈 1번 자리에서 KB 손해보험 1번 자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번 자리 리시버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빠지는 볼이에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완전히 사이드란 쪽에 붙여서 들어와야 돼요. 예. 오늘은 뛰기 때 오늘은 그쪽으로 깎아 때린다고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리시버 하나 해가지고 하나 돌리면 돼. 했나 했나. 돌린대. 방타 들어오면 뛰어놓고 그래 올라가면은 가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리는 서브는 네. 지금 1번 자리 KB 손해보험 리시버를 하는 선수들 사이드라인을 오른발로 거의 밟을 정도로 서 있어야 되고요. 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볼이 오면은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감싸 안아줘야 돼요. 코트 안으로 띄워줘야 됩니다. 예, 김선호 빠지고 문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블로킹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곧 1번 자리 리시버는 저렇게 많은 회전의 볼을 잡기 위해서는 왼발을 뒤로 빼면서 최대한 코트 위쪽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조금 더 라인 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예. 넘어오죠. 넘어옵니다. 어렵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반격. 왼손 처리하는 케이타. 찬스볼 현대 도망가나요. 라이트백 어택. 득점. 히메네스. 지금 그 공격은 감아 때리는 공격이 아닌 거의 뭐 플랫서브예요. 네. 스파이크의 스피드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오히려 수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가 다시 어깨춤을 추고 있는 로날드 히메네스. 현대 캐피탈의 세트 포인트. 허수봉 서브. 날카롭게 5번 자리 꽂힙니다. 리시브 정화. 그리고 블로킹에서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공격 범실과 함께 이번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최종 점수는 25대 22. 초접전의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야, 마지막 1세트 집중력에서 힘을 발휘했던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방송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럼 1등 한돈, 도드람 한돈으로 하자. 재료 가져오면 누가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관리해주니까 맛있을 수밖에.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무환경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시도부터 차근차근 답은 있습니다. 퍼시스. 살리고 싶나? 담궈. 부쳐. 부셔. 꿀간장 치킨과 바삭 누룽지로 입맛 살리다. 바삭 누룽지 치킨. 노랑 통닭. 일단 시켜. 더 벅차게. 늘 새롭게 나의 이야기는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KB 손해보험스타일제 팀 간 2차전 경기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초 박빙의 승부 끝에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따냈고 최종 점수는 25-22. 오늘 경기는 글쎄요 거의 뭐 K리그 선수들을 방불케 하는 현란한 드리블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기 전에 그렇게 발로 볼을 많이 컨트롤했고요. 네. 지금 KB손해보험 쪽에서 두 번, 현대캐피탈 쪽에서 한 번 발로 연결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이때도 발을 갖다 대는 김정우. 네. 보시죠. 정확한 연결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네. 김선호 선수의 오른발. 사실 선수들이 비시즌에는 축구 경기도 많이 하거든요. 축구도 많이 하고요. 네. 네. 최천식 의원은 좀 발재간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견족이라 그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1세트를 먼저 따낸 현대캐피탈이었습니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범실, 특히나 서브에서 범실이 초반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이 1세트를 따냈어요. 네, 그만큼 강한 서브로 승부수를 띄웠던 현대캐피탈인데 네. 니들이 잡고 나서는 안정된 서브의 공략, 회전을 많이 주는 공략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1세트를 가져왔는데 묘하게 두 팀 간의 1차전 1세트가 25-22. 그때 예. 승자는 KB손해보험이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1세트는 현대캐피탈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인정 감독은 2세트 들어서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윙스파이커 한자리에는 정동근 선수, 미들블로커 한자리에는 구도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시브를 강화하는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동근 선수는 지난 시즌 30.8%의 리시브 효율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 경기 2세트만 출전했던 정동근 선수. 2세트 시작과 동시에 엔드라인 아웃 서브 범실 황태기. KB 손해보험의 황태기, 김정호, 케이타 이 세 명의 서버들은 2세트에 더 강한 서버를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1번 서버 최민호 선수입니다. 지금 스파이크 서브를 자제하면서 플랫 서브로 목표 서브를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2세트 스타팅 변화 없습니다. 황태기 백시로 직선 최민호의 딜기 김명관 뒤로 매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대로 된 점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코스 공략을 하고 있는 히메네스거든요. 네. 절묘하게 직선 쪽 공략이 좋았습니다. 100%는 고사하고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히메네스가 대한항공과의 1라운드 대결에서 첫 선을 보였었는데 그때도 네. 직선 공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5번 자리 황태기 다시 필거픈 아웃됩니다. 직선 쪽으로 너무 뺐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도 역시 라이트 쪽에서 직선으로 했는데 최민호에게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틀다 보니까 범실이 되는 거예요. 김정호 착지 또한 좀 뒤로 벌러덩 눕는 착지가 됐고요. 3-0 점수는 석점 차. 1세트 승리의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황태기. 필거팬 터치아웃 케이타 6득점째 지금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케이타 선수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진 않거든요. 네. 볼꽃을 좀 더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블록킹 위로 때리고 있는 케이타 2세트의 첫 득점 케이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첫 서브 황태희가 상당히 강한 서브 시도하면서 범실됐거든요. 예, 좀 길게 나왔어요. 컨트롤 케이타 언더핸드 연결 왼쪽 김선호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은 현대캐피탈이 거의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또 바꾸는군요. 네. 4-1 김선호 선수가 1라운드의 공격 성공률이 34.3%였는데 2라운드 두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지만 예. 54%까지 공격 성공률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김선호 선수는 최근 삼성화재전 리시브에서는 정말 크게 애를 먹었거든요. 애 많이 먹었죠. 예. 언더헤드로 줍니다. 많이 흔들었고 오픈 스파이크 득점 케이타. 지금 케이타 스텝 보셨어요? 예. 잔발로 들어오면서 그 타이밍을 맞춰내네요. 잽 스텝으로 들어왔는데 네. 마지막 스텝을 보시죠. 여기서 짧게 끌어가면서 예. 야 사실 공격수들 특히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소 1.2에서 1.5m 정도의 콤파스 폭이 나와야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마지막 스텝을 원래 길게 가져가는데 지금은 짧은 네. 스텝으로 타이밍을 맞췄어요. 어깨 폭이 반도 안 됐어요. 오, 대각선. 뒤쪽으로 갑니다. 로난 히메네스. 그러니까 공격을 완전히 감아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지금 거의 밀어서 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의 회전이 거의 없어요. 아. 밀려 들어갑니다. 어, 그냥 쭉 밀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런 공격은 블로커에 맞아도 네. 옆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아. 5대2 정품의 수업 점차. 김선호의 서브. 황태기. 빅오펜 바운드 크게 됩니다. 블록아웃. 두 선수 간의 1대1 대결에서 케이타가 이겨냈습니다. 예. 케이타와 히메네스. 히메네즈의 오른손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3대5 케이타의 서브. KB 손해보험은 아직까지 서브 득점 없어요. 예. 토스 괜찮아요. 와, 잘 버텨냈어요. 6번 자리 빅오펜 터치아웃. 아, 두 선수가 주거니 맞거니 하네요. 지금은 퀵오픈 토스인데 네. 타점이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네. 네.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최태훈 감독. 이걸 박경민이 잘 버텨냈고요. 예. 지난 삼성화재전에서도 박경민 리베로가 그나마 흔들리는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네, 43.5%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던 삼성화재전이었어요. 네. 5번 자리 정동근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백 어택 터치아웃. 자, 황태기 세타로서는 지금 1세트를 내줬고 2세트도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케이타의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황태기의 백토스 후위 공격 직선으로 박상아 맞고 나가자 플로우를 두드리고 있는 박상아. 자, 케이타 선수가 1세트도 공격 점유율이 57.7%였는데 성공률이 네. 33.3%였습니다. 아. 초반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예. 이번 시즌 서브 득점 범실 모두 없습니다. 정동근 점토스 짧게 중앙파이 후위 공격 꽂힙니다. 김선호. 그러니까 1세트 초반을 김명관 세타가 속공을 많이 썼다면 네. 2세트 초반에 속공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1세트에 속공을 썼기 때문에 KB손해보험 블로커들은 지금 박진 선수가 중심이 많이 흔들려요. 그만큼 김명관 세터의 패스 분배로 인해서 지금 KB손해보험 블로커들 입장에서는 속공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1세트에 속공 점유율 21%였어요. 그렇군요. 엮어서 필공패 김종호. 김정호도 4득점째 팀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득점. 야, 황태기 세타의 왼쪽 킥오프 토스가 조금씩 짧은데 지금 케이타라든가 김정호 선수가 잘 잘라주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페이크 속공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5대7 두 점차. 박진우의 서브. 박진우는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없이 범실 4개 있습니다.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속공이 낮아요.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하면 상대 센터 블로커가 보고 떠도 잡힙니다. 네. 토스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낮게 올라오면 뭐 움직임으로 봤을 때 거의 장풍 쏘는 듯한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이 지금 김선호, 박경민, 플랫서부터 두 명이 리시브를 하는데 네. 두 선수가 다 받아냅니다. 아. 박경민 리시브 1위고요. 김선호 선수가 2위예요. 리시브 1, 2위 그리고 팀 리시브도 1위의 현대캐피탈. 박경민 정확한 연결. 다시 파이프. 던져 올리는 케이타 언더핸드 뒤로 줍니다. 맞춰가는 밀어야죠. 오픈 스파이크. 아, 잘 쳐냈는데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아웃됐습니다. 이제 8대6 현대캐피탈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여기요 여기 패스. 점수는 8대6 두 점차 현대캐피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금까지 1세트 때에 비해서는 범실 2세트 들어서 단 한 개. 상당히 범실 관리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리드를 잡고 가기 때문에 범실을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1세트 때도 지금 히메네스 선수가 6득점, 허수봉 선수가 6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반면 KB손에 보면 케이타 선수는 5득점에 그쳤던 1세트고요. 박기원 전 감독 또한 오늘 유관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뵀는데 정말 네. 오랜만이고요. 맞습니다. 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예.
연락 안 한다고 저 한 소리 들었어요. 점수는 8-6, 두 점 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메네즈는 오늘 9득점, 케이타 역시 9득점. 범실은 히메네즈가 두 개, 케이타 역시 두 개입니다. 황태기 라이트백 어택 참겼습니다. 이 볼이 넘어갔어요. 찬스볼 KB. 이번에 다시 케이타 블록해. 지금 토스가 짧았거든요. 네. 라이트 위 공격인데 거의 뭐 후위 시간차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체가 많이 숙여지기 때문에 타점이 안 잡힙니다. 아, 이때 이 볼을 건져내는 네. 허수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케이타의 이 오른쪽 공격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캐피탈이에요. 네. 특히 1번 쪽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명관 선수가 특히나 그랬어요. 서브쪽 터집니다. 허수봉의 오늘 경기 서브 2득점째. 이제는 10-6 득점 차. 타임아웃으로 끌어가는 후인정 감독입니다. 뭐 서브 7위와 2위 팀이지만 1라운드에서도 서브 득점은 6득점으로 같았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전혀 안 나와지고. 태기도 토스가 조금 막아야 된다고 그냥 살기만 한다고 골이 살기만 한다고. 그리고 얘기했잖아 케이타 하나 갖고 못 이겨. 옆에서 좀씩 도와줘야 돼. 네. 어, 사실 올 시즌 들어서 케이타 선수의 공격점이 지난 시즌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타 손해보험이 돼버리면 상대가 막하기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격은 있어도 네. 단순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김정호 선수라든가 중앙의 공격수들이 속공 가담도 해줘야 되고요. 네. 다양한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허수봉의 셀레브레이션. 오늘 경기 서브 2득점째 허수봉. 공격 성공률 50%, 7득점입니다. 맞춰 때립니다. 5번 자리 김정우 뒤로 라이트백 어택. 골은 4선심의 몸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한 단계 더 경기에 대한 눈을 뜨는 게 네. 상대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하니까 허수봉 선수 컨트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실 없이 가면은 이렇게 상대에서도 범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위수인 4선심인데 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신은 그냥 그대로 길을 올리는 예. 예전에 그 월드컵 때 보레모 주심이었나요? 아, 네네, 예, 이탈리아죠. 약간 그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블록킹 위에서 때립니다. 이 볼이 또 넘어옵니다. 계속해서 디그를 이어가는 현대 강타 처리합니다. 블록아웃 김정호. 어, 어느 경기보다 오늘 케이타 공격에 대해서는 디그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수차가 넉 점 차기 때문에 황태기 강한 서브 시도할 수 있어요. 예. 힘을 빼면서 스윙을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서브가 좋은 세터 황태기 1번 자리 뒤로 줍니다. 라이트백 어택 직선 터치아웃 히메네스. 약간 출발이 늦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마지막 볼 처리는 전혀 뭐 짧게 공략을 안 합니다. 길게 길게 가볍게 가볍게 가는 히메네스 선수예요. 어.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앞선 공격대처럼 뭐 끌었다가 때리진 않았어요. 네, 직선 쪽 공략이 오른쪽 후위 공격상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리해요. 어, 세레머니가 아주 다양하고요. 몇 바퀴를 휘저었습니다. 12-7, 5점 차. 손민호 언더핸드 리시브가 아, 불안합니다. 흘리면 곤란합니다.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뒤에서 한 손으로 거뜬히 지켜내는 허수봉. 백어택, 블로킹 커버 됐습니다. 정민수의 연결. 그리고 터치아웃 케이타의 득점. 케이타는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이 됐습니다. 아, KB 손해보험이 리시브 안정화를 위해서 정동근 선수를 투입했는데 예. 지금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고 이렇게 큰 공격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성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체력 소모도 많아집니다. 8-12 점수는 넉 점 차. 5번 자리. 아, 정확한 리시브입니다. 김명관 리시브 2회 공격. 오. 아, 그래도 박경민 리베로는 정말 배구의 기본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확인을 하면서 오거든요. 예. 서서 보면 코트 안에 들어오면 꼴짝 못 한단 말이에요. 아. 마지막까지 달려오면서 확인을 했고 아. 자, 아웃인 거를 확인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참 저렇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김명관의 서브 5번 자리입니다. 황태기 뒤로 좁은 공간 크고 케이타. 아, 완벽한 타점의 케이타입니다. 네.
확실히 케이타와 히메네즈 선수의 타점을 비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 히메네즈 선수의 몸 상태가 100%까지 올라온다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아직은 히메네즈 선수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죠. 2m의 히메네즈와 2m 6cm의 케이타. 정동근의 서브. 아 이번엔 손주정이에요. 손주정 선수의 서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 시간차성으로 때리는 퀵어필 김선호. 그러니까 속공을 빨리 떠주기 때문에 센터블로커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빠른 킥오프는 센터블로커 쪽, 대각선 쪽을 노리는 게 뭐 당연합니다. 예. 이번 시즌 4라운드 2순위 KB 손해보험 지명을 받은 손준영의 서브였습니다. 김선호의 득점 14-9, 점수는 5점 차. 김선호, 정동근, 황태기, 비속공 득점 뚫고 들어갑니다. 박진우. 14. 이번엔 정동근 네. 선수의 리시브가 정확했어요. 빅킥 공격인데 그래도 허수봉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블로커 가담을 잘해줬습니다. 예. 노머리 케이타 길게 6번 아, 자리 잘 받아줘요. 타점 잡고 때린 히메네스 높게 떴습니다. 뒤에서 살립니다. 이 볼을 넘겨보려 합니다. 황태기 짧게 백어택 두 손으로 덩크하듯이 왼쪽 연결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황태기 하이프로 볼을 잡지 못합니다. 김정호의 득점. 예. 김정호의 후위 득점. 사실 저희가 선수 활동할 때 실업 배구 지금 프로 배구 분석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 볼 처리도 케이타에게 짧게 주면서 후위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연습 과정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서브 범실입니다. 4선심이 조금 망설이는 시간이 아, 있었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휘인정 감독도 좀 멈춘 자세가 길어졌어요. 지금은 좀 밀렸어요. 네. 자, 히메네즈 선수가 최태용 감독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블로커에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태기 비속공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킬 득점 박진우. 다이렉트 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메네스 선수를 불러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최태용 감독이고요. 네. 네. 12-15 정동근의 서브 짧게 속공 최민호 턴샷. 이제는 16-12 현대캐피탈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요즘 투자?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하우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전 뮤직하우 해요.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 점수는 넉점차 현대캐피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우선 이번 2세트 들어서 KB손해보험은 스타팅부터는 조금 더 리시브의 안정감을 꾀하려고 했잖아요. 네, 정동근 선수를 투입하면서 리시브의 안정을 꾀했었는데 네. 리시브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오픈 공격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캐피탈 DB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히메네즈가 10득점, 허수봉, 김선호 각각 7득점씩 KB손해보험은 케이타 11득점, 김정호 6득점에 박진우 선수가 5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지금 한 선수에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KB손해보험은 케이타가 11득점, 그 뒤에 김정호가 6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메네즈의 서브 황태기 백백어 깨끗합니다. 케이타 지금은 뭐 기합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고 0대2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 케이타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황태기의 백토스 대각 쪽으로 돌리는 케이타. 여민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원포인트 서버 여민수 역시 회전을 걸었고요. 백어택 호흡은 맞지 않았어요. 황태기 빅 오펜 블로킹 커버 히메네스 왼쪽으로 오펜
득점. 사실 현대 킴탈 코트를 보면 실질적인 외국인 선수 역할을 허수봉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하지만 이 히메네스 선수의 디그 감각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엉성해 보이긴 하는데 디그를 상당히 툭툭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허수봉의 공격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사실 저렇게 살짝 좀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기 때문에 예. 불규칙적인 공을 잘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8득점, 서브에이스 2개 있습니다. 서브 범실 허수봉. 최근에 남자부의 2라운드 경기 흐름을 보게 되면 딱 한마디로 평하는 복수열전이에요. 아. 1라운드에 패배했던 기록, 패배를 기록했던 팀들이 네. 대부분 다 상대팀을 승리로 잡아내는 2라운드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14대 17 점수는 수학점차. 황태기 6번 자리 박경민 숨을 죽였습니다. 라이트백 거태 블로킹 커버 정동근 황태기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이것도 살리는 히메네스 와 툭툭 잘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택은 빈성공 구도연. 구도연의 오는 경기 첫 득점이 터집니다. 첫 공격 득점이 터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2세트에 선발 출전을 했고 블록킹 1득점이 있었고요. 예. 속공은 첫 번째 득점인데 그렇습니다. 야, 이 박경민 선수의 디그는 박경민 선수가 왼손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볼을 히메네즈가 건져 올렸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뭐 발이면 발 손이면 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15대 17 5번 자리 김명관 백어택 터치아웃 히메네스. 사실 지난 시즌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네. 뜻하지 않게 현대캡틴 1라운드 1순위를 딱 받았을 때 네. 최태형 감독이 고민해서 김선호를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시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쉬운 리시브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정확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5번 자리 사이드라인 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프로 데뷔 2년차 선수가 지금 리시브를 보면 2위예요. 그렇습니다. 예. 속공 구도현 오늘 공격 2득점 블로킹 1득점. 아, 황태기 센터도 지금 허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네. 구도현 박진우 아. 현대캡틴의 블로커들은 박진우의 속공 가능성을 더 크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 배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두뇌 싸움이 치열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만큼 또 세타의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게 맞고 넘어갑니다. 김명관은 타이프를 줍니다. 허수봉. 자, 오늘 허수봉도 리시브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확실히 허수봉과 김선호 이 두 명의 윙 스파이커들이 지난 대전 원정 경기에서 아주 혹독한 리시브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아즈전의 허수봉은 리시브 효율이 7.7%고요. 네. 김선호는 17.9%였습니다. 뭐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네. 네. 서브 범실 김명관. 삼성아즈전의 뭐 서브 득점만 보더라도 현대캡틴이 하나, 삼성아즈가 12개였거든요. 그렇죠. 그 12개 가운데 절반을 정성규 선수가 기록했고요. 맞습니다. 17대 19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 KB 손해보험. 아직 2세트 알 수 없습니다. 구도현 5번으로 잡는 김선호 라이트 백어택 허수봉. 뭐 좌우 가리지 않고요. 와. 이 허수봉은 또 센터 블로커도 가능한 선수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명관 네. 세터가 볼 연결할 때 몸 동작을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서 백토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 거의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는 상태의 위치였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백토스뿐만 아니라 횡토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체적인 네. 토스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속공! 박진우예요. 박진우! 이번에 구도현이 아닌 박진우 뭐 두루두루 미들 블로커를 활용하고 있는 황태기입니다. 아, 슬슬 김명관 세타도 이제 속공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두 점 차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예. 자, 양 팀의 두 주전 세터들 간의 대결 케이타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터집니다. 노골이 케이타. 이 서브는 뭐 못 봤죠? 아 여우현, 박경민, 뭐 최부식 이렇게 세 명이 와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서브예요. 타임아웃 현대 캡틴. 존재감을 드러내는 케이타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타면 우리가 더 유리하잖아. 지금 같은 서브는 네. 현대 캡틴 쪽에서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들어오거든요. 예. 거기다가 회전이 많이 걸리질 않았기 때문에
아 정말 대포알 같은 서브였어. 그렇습니다. 게다가 5번 자리 입장에서는 살짝 끝에서 역회전으로 휘어나가는 볼이었잖아요. 네. 저게 만약에 많이 감기면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많이 감기지 않기 때문에 네. 몸으로 감싸줘야 돼요. 자 감쌀 준비를 하고 있는 허수봉. 자 이번 서브가 또 허수봉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 이 5번 자리로 갈지 또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허수봉 선수가 감싸 안을지를 봐야겠고요. 자, 지금 이 순간이 2세트의 백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예요. 1번 자리는 김선호, 6번 자리는 박경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티타이 서브 백타를 맞고 넘어갑니다. 허수봉 연결 오른쪽으로 괜찮아요. 오픈 스파이크 달려가는 정민수 뒤로 연결 백업탱 박경민이 이 볼을 건졌어요. 김선호가 올려줍니다. 히메네즈가 때립니다. 라이트에 떨어집니다. 아 이걸 돌리네요. 이걸 박경민이 딕을 해냈고요. 와. 공격이 강해야 득점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야 라인 끝을 잘 봤던 히메네즈입니다. 오. 약간 좀 쿵푸로 보면 약간의 태극권처럼. 네 맞습니다. 천천히 볼을 좀 숨을 죽이면서 이걸 또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 백태 맞고 살짝 떨어집니다. 하지만 살렸고 백어택 떨어졌어요.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네. 20대 21 따라붙고 있는 KB. 자, 센터 블로커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걸 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최태훈 감독. 정동근의 서브. 송산고 경기대 출신 오바인드로 잡는 허수봉 에이성공 최민호 속공을 쓸 때가 됐는데 예. 사실 지금은 네.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속공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잡히면 이게 경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예. 아 정말 김명관 선수가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바인드로 짧은 리시브가 됐을 때는 속공을 밀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히메네즈의 서브 6번짜리 정민수 왼쪽으로 갑니다. 퀵업패 김명관 23대 20 결정적인 한 방에 김명관. 자 김명관 선수가 세터지만 올 시즌 블로킹 부분의 10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까지 블로킹 14개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블로킹 득점으로 흐름은 현대캐피탈 쪽으로 완전히 왔지만 네. 이 흐름을 다시 KB 손에 보면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과감해져야 됩니다. 자 우선은 1차적인 리시브부터 득점 연결이 필요한 KB 히메네스 선수의 서브예요. 네. 역시 지금부터는 케이타에게 올라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안정적으로 가면 확실히 케이타죠. 서브는 히메네스 걸립니다. 서브가 없이 21대 23 케이타에게 올라갈 필요 없이 바로 사이드아웃 성공 KB 손해보험. 박진우의 서브. 아, 박진우 선수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범실 없이 가줘야 됩니다. 네. 최대한 현대캐피탈을 23득점에 묶어놔야 하는 KB. 박진우 회전 없이 들어갑니다. 김명관 짧게 시간차. 네. 허스퐁. 그러니까 저렇게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는 직선 쪽을 많이 공격수들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몸이 서 있기 때문에 직선 쪽으로 튼단 말이죠. 보시죠. 직선 쪽이 공간이 많죠. 예. 황태희가 완전히 속았어요. 그렇군요. 참 저럴 때는 직선 쪽을 담당하는 블로커 위치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예. 공격수는 이제 사인을 알지만 블로킹을 하는 선수는 사인을 모르거든요. 24대 21 현대 세트 포인트. 백어태 원핸드 펀트 또 박경민 그리고 이 볼은 못 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박경민 선수와 김선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볼이 와도 리시브 상황이나 디그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주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선호 선수도 중학교 때 리베로 포지션을 했던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리베로가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리베로가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예. 여호연 선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좀 익살스럽게 웃고 있는 케이타. 아, 이 정도면 3인 네. 리베로죠. 리시브하는 모습 봤는데 예. 뭐 갈록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야, 오, 이걸 살렸고 다시 올립니다. 최민호의 연결 백어택 히메네즈 플러킹 아웃됩니다. 야, 박경민 와. 지금 손 데려다가 순간적으로 뺐는데 예. 어, 저는 이 득점 나기 직전에 일단 받을 때부터 좀 놀랐거든요. 네. 1세트와 똑같은 2세트 스코어 25대 22였습니다. 이제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는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연패를 탈출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오케이 기절 기절. 야 나 손 나.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안돼 안돼 안돼. 아 왜 죽였어. 오직 새로운 플레이만이 살아납니다. Battleground New State. 살리고 싶나? 담궈. 무쳐. 부셔. 꿀간장 치킨과 바삭 누룽지로 입맛 살리다. 바삭 누룽지 치킨. 노란 통닭. 일단 시켜.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 건설. 인도에서 왔니, 태국에서 왔니. 향이 달라, 맛이 달라. 내가 먹던 카레하고는 달라. 너 어디서 왔니? 티아샤. 색다른 맛의 유혹. 티아샤 커리. 힐스테이트에 새로움을 더해. 더 압도적인 시티라이프로. 더 새로운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 스타필드 빌리지로. 더 빠른 GTX-A와 운전력으로. 더 운정으로. 더 시티 오브 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Bucket lists. Everybody's got one.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o writes such a bucket list? It's the soul. Put the list in your pocket and your seatbelt on. The new Taycan Cross Turismo. Soul electrified.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 건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더 벅차게 늘 새롭게 나의 이야기는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경기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수 개인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보다 짜릿하게 배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신개념 선수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을 지금 확인하세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KB손해보험 스타제 팀 간 2차전 경기 천안에서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세트 정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양 팀의 공격력뿐만 아니라 디그 열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부터 KB손해보험전 7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수비하는 선수들 모습을 보게 되면 예. 정말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면서 디그를 많이 건져올리고 있거든요. 예. 오늘 양 팀의 두 외국인 선수들의 선발 맞대결 로날드 히메네즈와 노머리 케이타. 특별히 또 BTS의 퍼미션 투 댄스가 아닌 퍼미션 투 세레머니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어깨춤을 추는 모습을 오늘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경기. 그만큼 뭐
흥이 터지는 선수들 바로 대표적인 선수를 트윗하고 히메네스도 이해 못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히메네스는 뭐 직전 경기 3-4화 주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 네. 아 외국인 선수가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또 했었는데 네. 다행히 빨리 회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최태웅 감독과 교감을 많이 하면서 화려한 세리머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하체 허벅지 쪽이 부상이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좀 어깨 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히메네스 선수인 반면에 케이타 선수는 뭐 꾸준하게 자신만의 득점 이후의 세리머니 두 선수의 오늘 이 치열한 대결이 코트를 더욱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득점 양은 15득점으로 케이타 선수가 2득점, 히메네스 선수도 많지만 예. 성공률이 45.2%, 평상시 케이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현대캐피탈의 블로커들이 유효 블록을 만들어내면서 디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로날드 히메네즈와 말리 출신의 노머리 케이타 친구를 3세트로 갑니다. 강하게 잘 들어왔고요. 파이프로 갑니다. 노마크예요. 김정호 김정호의 후위 시간차. 그러니까 최민호 선수는 케이타 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네. 중앙 쪽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후위 공격자 반칙인가요? 네네. 그로 인해서 선취점은 현대 캐피탈의 몫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호수봉의 서브. 6번 자리 정민수 뒤로 줍니다. 시간차. 이걸 건져내는 박경민. 오픈볼. 오, 김선호 연타로 처리합니다. 찬스볼 KB. 선택은 왼쪽. 많이 부쳐줍니다. 야, 호수봉 나이스 디그. 예, 호수봉 박경민 지금 엄청난 디그. 블로킹 맞고 블로킹 커버. 높게 올려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이 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케이타.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됐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디그 잡아내면 네. 공격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엔 더 확실하게 때리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면 또 범실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정말 어려운 연결을 해준 황태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케이타의 득점 1-1 동점. 구도현 낮은 자세로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김선호! 김선호 선수가 앞서 리시브 때 언더핸드로 받지 않고 오른무릎을 거의 플로어에 대면서 낮게 자리를 잡고서 올렸거든요. 야, 이게 오버핸드의 자신감이 더 있는 겁니다. 아. 저게 더 약간 볼을 띄운다는 생각으로 띄우게 되면 안정적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악력이 기본적으로 좀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최민호의 서브 중간에 컷 흔들립니다. 라이트 조니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최민호 이번엔 히메네즈에게 백어택 대각으로 돌립니다. 야, 넘어오죠. 다이렉트 푸시 박상아가 올렸어요. 그리고 후이 히메네즈 다시 어택 커버. 오 조심해 조심해야 되는데요. 주심 뒤로 넘어갑니다. 아, 하지만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연패 탈출을 위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도 보세요. 이 볼이 일단 높게 뜬 뒤에 발을 갖다 대는 허수봉이었는데 A보드 쪽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2-2 동점. 케이타의 서브. 춤을 죽여주고 있는 호스봉 오른쪽으로 갑니다. 백어택 히메네스 블로킹 잡혔어요. 잡아내고 있는 정동근 3인 블로커. 예. 아 최태웅 감독은 지금 아웃이라고 제스처를 취해보는데 박경민 선수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동근의 블로킹 맞고서 A코트 바로 여기에 인이군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득점 3-2 앞서가는 KB. 케이타 서브. 자 어깨 쪽인데요. 맞을 뻔했어요. 네 맞았어요. 오 맞고 나갔다는 왼쪽 판정이었습니다. 어깨 맞았고요. 예. 자 이 서브 득점으로 KB 손해보험은 팀 서브 득점 2,100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역대 통산 서브 성공 2,100개째 3호로 기록하는 KB 손해보험. 자 1호는 대한항공이 2018-19 시즌에 작성을 했고요. 네. 2호는 현대캐피탈이 2020-2021 시즌에 작성을 했습니다. 3호는 2021-2022 V리그의 의정부 손해보험. 네트 걸린 범실 키타. 점수는 3-4. 자, KB 손해보험은 이제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예. 이 리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김명관
걸립니다. 서브 범실. 양팀 단안이 범실 1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감독과 문성민. 오늘은 문성민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서질 않고 히메네즈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의 서브. 오버핸드 패스 김선욱. 김명관 돌아 들어옵니다. 직선 1대1 이걸 살렸어요. 박경민 김명관 속공 박상아 정민수의 딜길 언더핸드로 줍니다. 라이트 백 어택 가운데로 들어와서 직선으로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케이타 그러니까 토스가 짧을 때 직선 쪽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아, 힘 안 들이고 득점을 만드는 케이타입니다. 타임아웃 현대 캐피탈. 아, 직선 쪽으로 돌리는 김선호.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짧게 올라오는 걸 직선으로 빼는 케이타. 2세트 이기면 경기가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 차분히하고 너희들이 천천히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태해지거나 정신력이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완전 틀린 거야. 집중하고 몰입을 하되 마음을 좀 가볍게 하라는 거지 정신력 자체를 너희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8점의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스코어에서 웬만하면 작전 시간 요청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이긴 건 아니에요. 예. 연패 탈출에도 확실하게 끊고 가는 최태용 감독입니다. 자, 가족 단위로 와서 우선 보시는 분들 뭐 욜로족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끼리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좌석이 거의 뭐 옥황상제 좌석인데요. 아, 최고죠. 네. 저 자리. 김명관 히메네스. 오늘 보여준 타점 중에 가장 높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3세트 정도 됐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부상 부위에 대한 신경도 훨씬 덜 쓸 거예요. 지금 스파이크 타점은 거의 안테나 윗부분과 맞습니다. 비슷했습니다. 4대 6 두 점 차. 김선욱. 황태기. 라이트 백 어택 푸시. 박경민이 잡습니다. 김명관 뒤로. 픽업팬 프론트 아웃. 어스포. 자, 이렇다면 분위기 바뀝니다. 네. 3대 6에서 5대 6을 만들어 놓은 현대 캐피탈이에요. 그렇습니다. KB 손해보험은 6득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강력한 스윙을 뽐내는 허수봉. 5대 6 한 점 차. 자, 히메네스가 지금 3세트로 넘어오면서 성공률이 약간 떨어졌는데 허수봉이 네.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발음 부족하고요. 짧게 5번 자리 4번 자리였고 네. 라이트 백 어택 충분히 올리고 있습니다. 박경민 언더핸드 연결 맞추어가는 히메네스 뚫었습니다. 6대 6 동점 타. 자, 이게 김선호가 4번 자리로 짧게 때리면서 김정호가 공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대 캐피탈의 블록커들은 자연스럽게 케이타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유효 블록 딕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으로 하이파이브를 주고 받는 다시 그 자리에요. 예. 짧게 쳤어요. 엮어서 맞잖아, 맞잖아. 전의 싸움 히메네스 주먹으로 먼저 올렸어요. 푸시로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범실로 KB 손해범 6득점에 계속 마무리채 현대 캐피탈은 역전에 성공. 걸 보면 정말 장난하듯이 주먹으로 툭툭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빼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도망가지는 않아요. 예. 자신의 중심에서 일단 볼을 뭐 거의 갖고 논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쉽게 합니다. 네.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대 블로커를 이용하거든요. 김선호 황태기 뒤로 라이트 백 어택 득점 케이타. 사실 최태훈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메네즈 선수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 이 팀에서 동료들에게 보탬이 되는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삼성화재전 부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복귀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빨리 돌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김명관 속공 박상아 그렇죠. 득점. 잘 섞어줬어. 속공 득점. 김명관 세타가 속공 하나 잘 섞어줬습니다. 예. 8대 7 현대 캐피탈 한 점을 앞서갑니다.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점수 8대 7 현대 캡탈이 조금 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대 6에서 작전 시간을 끌어갔던 최태훈 감독의 선택이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김선호 선수가 목축타 서브를 때리면서 T타 쪽으로 공격으로 몰고 간 게 어떻게 네. 보면 현대 캡탈이 성공을 한 거죠. 예. 최근 배구를 보시면은 이 공격수들의 화려한 스윙뿐만 아니라 리베로 선수들의 이 리베로 포지션만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박경민 선수는 확률상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삼성화재를 갈 가능성이 컸거든요. 네. 백어택 터치아웃 케이타. 네. 케이타의 점유율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현대캐피탈의 구속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에서 지명을 했고요. 사실 삼성화재에서는 신진식 감독이 있을 때 박경민 선수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제 3학년 또 나갔고요. 박경민 선수도 제 옆에 계신 분의 제자예요. 황태기의 서브. 김명관 속공 최민호. 캡틴의 속공 득점이 빛나고 있습니다. 9대 8. 자, 김명관 세타는 부담감이 많이 덜어진 상황. 게임을 충분히 지금 즐기고 있고요. 네. 박빙의 승부지만 속공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히메네즈 서브. 자신의 왼손을 계속 닦아내리면서 좀 손바닥도 지켜봤습니다. 아, 볼을 받을 때 느낌이 좋은 공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서브 1번 자리로 황태기 왼쪽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팬케이크. 언더핸드 연결. 지금 나 좋은 토스예요. 케이타 그렇죠. 꽂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황태기의 토스는 네트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 구도현 선수가 언더핸드로 연결한 볼은 네트에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케이타가 좋아하는 토스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타점 좋은 선수들은 붙여주는 볼은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도 붙은 볼 처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9대 9. 김정호. 뒤로 물러서면서 볼에 숨을 죽였습니다. 허수봉 들어왔어요. 라인 들어왔어요. 안쪽 허수봉의 퀵오펜. 지금은 조금 더 뒤로 볼을 많이 끌고 와서 상대 블록 타이밍을 피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감한 대각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든 선수가 왼쪽으로 많이 날라온 상황에서 대각선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예. 정확하게 라인에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선심의 정확한 판정이었고요. 아, 조절합니다. 예. 정민수의 연결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아, 잡혔어. 김명관. 이게 왜냐하면 예. 케이타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서 공격하잖아요. 네. 2번 자리로 서브 공략을 했고 저 자리에서는 토스 백토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자, 여기서 붙었고 야, 쓰리 브로커가 잘 따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김명관. 무심한 사람들이 지금 서브를 센 것도 아닌데 기다린다고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가야 돼. 무심한 따라가야 돼. 네. 자, 해보자. 해보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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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리고 페이타한테 연결하는 거를 조금씩만 더 붙여줘 봐. 너무 떨어져. 떨어지니까 힘을 못 써.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아, 지금 허수봉 선수는 다시 2번 자리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기서 이제 리시브를 하는 선수들은 리시브를 한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빨리 빠져나와줘야 케이타 선수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아, 후인정 감독은 케이타에게 올려주는 볼을 네트 쪽으로 좀 붙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케이타가 지금 네트 쪽으로 바짝 붙으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메이션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허수봉의 서브 코스는 1번 자리를 벗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엔드라인 쪽을 살짝 밟을 듯 말 듯한 위치였어요. 네. 10대 11. 자, KBS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목적타 서브, 플랫 서브 구사하는 선수들이 범실하면 안 돼요. 예. 네. 구도현의 서브. 넘어오죠? 득점! 야. 구도현! 구도현의 이번 시즌 첫 번째 서브에 있습니다. 저럴 때 구도현 선수 굉장히 쫄깃하죠. 네. 백태에 맞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결과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 네.
지금도 힘이 있어야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어디에 맞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도현, 김명관 속공 최빈호. 완벽한 속공이에요. 예. 자, 바운드된 볼이 지금 황태기 센터 얼굴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민호 선수도 미안하다고 사인을 했고요. 고개를 바로 돌리지 않고 끝까지 맞습니다. 황태기 선수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바라보다가 황태기 선수와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 서로 미안하다, 괜찮다 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최민호, 황태기 스매쳐 이후로 올려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케이타. 그러니까 급하게 볼이 연결됐기 때문에 큰 네. 스윙을 하지 않았고 짧은 스윙으로 높은 타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볼까요? 네, 좁은 공간에서 어려운 플레이가 이어지다 보니까 100% 풀스윙으로는 가진 않습니다. 12대 12 케이타의 서브. 5번 자리에 김선호 파이프로 갑니다. 허스볼. 그러니까 리시브가 정확하게 오면 파이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공이 빨리 떠주기 때문에 중앙 파이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곧 다음 달 중반 중순 이후면은 돌아올 전광인 선수와 함께 허수봉 선수의 중앙 파이프 공격은 가장 강력합니다. 네, 그렇죠. 예. 김명관의 서브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바이거텍 터치야. 케이타. 보통 이제 디그 연습을 할 때 사이드 쪽에 수비수들은 짧은 걸 잡고 네. 중앙 6번 자리 수비한 선수들이 긴 걸 잡기 때문에 네. 박경민 선수가 쫓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6번 수비를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수봉 선수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준비하다가 뒤로 갔는데 네네네네. 잡을 순 없군요. 보통 수비 연습을 할 때는 이거 센터 수비가 잡아주거든요. 예. 13대 13 정동근의 서브. 박경민 리시브 정화 라이프 에거테 허수봉이 있습니다. 야, 오늘 박경민한테 서브 때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리시브 효율이 70%가 넘습니다. 지금 리시브도 김명관 세터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투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KB손해보험의 블로커들은 바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에 빠지거든요. 예. 14대 13 김선호.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김선호입니다. 지금 정민수 리베로 포함해서 두 명은 길다고 판단을 하면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서브가 바로 저런 엔드라인 노리는 서브 공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단이 인인지 아웃인지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아, 확신이 없을 땐 받아야죠. 아, 그럼요. 김선호 이번에 1번 자리 정동근. 이석권 꽂힙니다. 대각선이에요. 박진우 선수는 오늘 블록킹 두 개 포함해서 8득점째입니다. 박진우 빠지고 다시 손준영. 정동근의 리시브 비속공으로 연결. 그러니까 뭔가 오늘 지금까지 경기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쉽게 쉽게 득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KB손해보험 선수는 어렵게 어렵게 온 힘을 다해서 득점을 잡는 모습이 많거든요. 예. 손준영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이제는 16대 14 현대캐피탈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요즘 투자?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하우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전 뮤직하우예요.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 스코어는 16대 14 현대캐피탈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은 지금까지 공격 성공률 58.2% KB손해보험 46.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본다 KB. 이런 팬분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쉽게 쉽게 경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시즌 KB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 상대로 6점 정승을 따냈지만 예. 그 이전에 이곳 천안 육아순체육관은 KB손해보험에게 정말 통곡의 벽이었거든요. 게다가 거의 무덤이었죠. 맞습니다. 점수는 두 점차. 황태기
긁어펜 터치아웃 김정우. 또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정확하게 예. 리시브가 됐을 때는 케이타보다는 속공에 이어지는 왼쪽 오른쪽 킥오픈의 득점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네. 돌아 들어오면서 대각 쪽으로 자신의 움직임과는 반대쪽으로 때리고 있는 김정우. 저 지금도 김정우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빠르게 빠져나왔거든요. 예. 황태기의 서브 15대 16 강한 서브 이어집니다. 5번 자리 그리고 뒤로 느긋하게 이거 예. 이게 김정우 선수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톡톡 치는데 블록크 아웃이란 말이에요. 사실 네트 건너에 이런 공격수가 있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받지 않나요? 블록킹하는 선수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이거는 다음 플레이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김정우 선수한테. 게다가 자꾸 이렇게 공격 득점 이후에 어깨춤을 추니까 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17대 15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 자, 이 손의 크기를 보시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야구 글러브를 찍은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히메네즈 선수의 오, 손가락인데 뭐 장갑 하나 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예. 그러니까 NBA 선수들 손을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깎아서 올려줍니다. 김명관의 언더핸드 연결 이 볼을 때리는 히메네즈인데 네트를 때립니다. 힘을 많이 줬네요. 예. 17대 17 동점. 아쉬워하고 있는 히메네즈와 지켜보고 있는 훈정 감독. 최태형 감독은 앉아서 훈정 감독은 계속해서 서서 경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17대 17 동점. 김정우 흔들립니다. 옆에서 올려주는 최민호. 자, 네트에서 접전이고요. 넘깁니다. 먼저 받는 케이타 그리고 연결은 케이타에게.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정민수 이번에 왼쪽에서 많이 붙었어요. 정동수 셧아웃 리드를 뺏기지 않는 현대. 지금은 정점에서 스파이크가 안 되고 내려오면서 스파이크 대각선 쪽인데 예. 완전히 블록킹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역시 정민수 리베로가 네. 케이타 선수에게 올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허점을 노렸을 거예요. 상대가 이제 케이타 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네. 왼쪽으로 연결했을 건데 자 허수봉이 센터 블로커로서 또 블록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덜어낸 허수봉 어렵게 연결 시간차 어택 커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케이타에게 많이 붙었죠. 대각밖에 없어요. 아, 잘 돌려놨네요. 박경민 선수가 네. 센터라인 쪽으로 몸을 다이빙하듯이 던졌는데 볼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도 발은 이제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 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죠? 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두 발은 정말... 어떻게든 네. 남겨놓으려고. 네. 18대 18 동점. 전대 캡탄은 여우현 플레잉 코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포인트 서버 손준영이 범실했기 때문에 연민수는 잘라줬습니다. 정확한 연결 그리고 퀵오펜 김선호. 그러니까 리시브부터 공격까지 이어지는 게 1초가 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아, 여우현 선수는 플레이 코치가 네. 들어와서 네. 이 한 번에 리시브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크지 않나요? 리시브를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빠르게 주거든요. 네. 상대 블로커가 뭐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리시브부터 공격까지 1초 걸리 조금 더 걸릴까요? 예. 네. 물론 디그를 할 때의 반응 속도는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클래스는 이어집니다. 강타로 케이타! 학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19대 19 빈 공간을 여유있게 찾아가는 듯한 케이타. 케이타의 득점은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여우현. 19대 19. 여우현 지금도 보세요. 정확했어요. 라이트 백 어택 블록킹 아웃됩니다. 히메네스. 김정호 선수도 그렇고 예. 정동근도 그렇고 손에는 들어오는데 맞으면 밖으로 나가니까 네. 아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도 케이타의 서브를 네, 이 강력한 서브로 춤을 죽이는 걸 보세요. 감각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여우현 살아있습니다. 20대 19
황태기, 파이프 터치아웃 김정호. 20대 20 동점. 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네. KB손의 몸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우현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허수봉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선 리시브 라인이 좋거든요. 예. 허수봉 선수의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박경민. 김명과 속공 선수 됐습니다. 역전의 기회 KB 뒤로 백업템 블록아웃 케이타. 이제는 케이타가 어깨춤을 춥니다. 자, 김명관이 여기서 박상아 속공 줬는데 한번 당했거든요. 네. 자, 다음 토스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더 요염한 선수가 케이타예요. 아, 오늘은 히메네스를 의식해서 그런지 상체를 많이 쓰는데요. 맞습니다. 네. 김명관 왼쪽으로 히메네스 힘을 실어내립니다. 직선. 네. 어, 좀 화가 났어요. 네. 예. 힘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인정 감독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위에서 빠르게 내리꽂히고 있는 히메네스. 어,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 김선호의 서브인데 김정호 예. 4번 쪽으로 짧은 서브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전에 21대 21 김선호의 서브 물러서면서 정민수 짧게 에임석고 박진우 22대 21. 어찌 보면 오늘 경기가 3세트에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속 득점을 어느 팀이 먼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KB손해보험은 더 절박해요. 그렇죠. 먼저 연속 득점을 해야 됩니다. 예. 서브 박진우 5번에 들어졌는 김선우 빅오펜 터치아웃 히메네스. 이게 상황마다 강하게 갈 때 연타로 갈 때 네. 확실하게 구분해서 가는 히메네스 선수예요. 김선우의 리시브 그리고 히메네스. 어, 지금은 김정호 블록킹 위입니다. 네. 어, 이제 장난기 있는 세레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아, 승부처거든요. 네. 22대 22 박상아 황태기 빅오펜 블록킹 캡틴 최민호 역전 블록킹. 여기서 흐름을 잡는 현대 캡틴이에요. 네. 현대 캡틴의 캡틴 최민호가 아주 값진 블록킹 한 방을 보여줍니다. 아, 이런 요소가 어찌 보면 남자 배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죠. 역시 블록킹 유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 캡틴이에요. 그냥 그냥 한 볼이나 해라. 그래요, 잘 수 있어. 원볼 원볼. 야, 여기 내가 그릴게. 정말 후인정 감독의 말대로 네. 여기서 23대 23을 만들어야 돼요. KB손해보험은 네. 23대 22 KB손해보험 팬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현대캐피탈도 지금 전위의 블록킹 라인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민호, 허수봉, 히메네스 당연히 케이타 쪽으로 가겠죠. 박상아의 서브 아. 구도현의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로 백백 어택 터치아웃 케이타. 지금 불공격하고 네. 중심이 약간 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성건 부심이 야, 발이 센터라인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상당히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게다가 볼데드가 먼저인지 네. 아닌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아, 버티는 케이타 예. 어, 부심이 지켜보고 어, 있습니다. 글로 때릴 거야. 별로 맞는 거 어, 가지고 어려운 거는 네. 어.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번쩍하지 말고 너가 자신 있는 거를 올려가지고 김우성을 편하게 만들어줘. 요번 자리만. 네. 어? 네. 아, 야, 여기 네. 자, 리시브가 정확하게 된다면 네. 오늘 김명관 선수가 제일 자신 있는 선수 중앙 파이프거든요. 예. 그러면 정확한 리시브가 전제 조건이죠. 만약에 리시브가 안 된다면 허수봉 아니면 히메네스예요. 예. 게다가 허수봉 선수가 지금 후위예요. 네. 예. 리시브가 됐을 때는 허수봉 선수의 강력한 후위 시간차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기의 서브기 때문에 지금 허수봉이 중앙 파이프로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중앙 파이프를 때린다면 김선호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황태기. 김선호가 조금 죠 박경민이 잡습니다. 리시브가 됐고 왼쪽. 자, 허수봉. 퀵업에 블록해. 안고 떨어졌어요. 안고 떨어집니다. 허수봉이 전이 왼쪽에서 득점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4대 23. 안고 떨어지는 볼. 현대 캐피탈의 승점 석점 매치포인트. 지금 통역을 데리고 가서 히메네스에게 뭔가 사인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 목격다 서브. 박경민인데요. 이게 벗어납니다. 너 뭐라고 통역한 거야 지금? 예. 최태훈 감독이 김최태훈 감독이 네. 임 루카스 통역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죠? 네. 네. 지금 안 하던 목적타 서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서브를 맞춰서 때리라고 사인을 전달한 것 같은데 아. 지금 플랫 서브거든요. 예. 네. 자, 조금 더 침착함을 강조하고 있는 최태용 감독. 승부는 듀스로 갑니다. 24대 24. 자,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김선아 이제 길었어요. 다이렉트로 와! 이게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정동근. 셋 포인트를 눈 앞에서 놓치는 KB. 야, 이거 정말 만약에 비디오 판정에서 아웃으로 판정이 된다면 네. 야, KB 손해보험은 정말 아쉬울 겁니다. KB 그렇죠. 손해보험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조금 전 정동근 선수의 다이렉트킬 과연 일선심 앞쪽에 엔드라인 쪽에 걸쳤는지 아니면 원심 그대로 아웃됐다는 판정으로 이어질지 여기에 떨어지면 아웃이죠. 이거는 정동근 선수가 네. 김정호 선수가 컨트롤 했거든요. 서브를 그러니까 오버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볼이 빠르게 넘어왔기 때문에 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 예. 이거는 때리면 안 되고요. 우리 코트 쪽으로 빼면서 다시 세트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선호가 빠지고 박준혁을 투입하면서 블로킹을 강화하고 있는 최태훈 감독. 그리고 KB손해보험은 김도훈 선수가 자리하면서 리시브를 일단 버텨내야 합니다. 박준혁 선수 올 시즌 원포인트 블로커로 투입이 되면서 두 개의 블로킹 득점이 있습니다. 네. 현대 캐피탈의 매치 포인트. 서브는 허수봉. 득점이 많이 들었죠? 네. 5번 자리 황태기 뒤로 줍니다. 시간차! 박준혁이 그리고 이거 올렸어요. 때리지 못합니다. 야! 팬케이크! 오픈 스파이크! 케이타! 블로킹! 현대 캐피탈! 최민호! 스카이 워커스! 시즌 첫 연패에서 바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상대전 7연패도 탈출했고요. 그렇죠. 야, 1라운드 삼성화재와의 이거 천안 대결에서 마지막 포인트를 최민호 선수가 블록킹을 잡아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메네즈 선수에게 한 차례 통역을 통해서 잘못 좀 전달이 됐던 내용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 그런 찜찜한 부분을 말끔히 덜어내는 오늘 경기의 깔끔한 승점 석점 승리. 오른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스카이워커스의 최태웅 감독. 결과적으로 박준혁을 투입하면서 사이드 쪽으로 최민호가 나갔거든요. 네. 거기서 블록킹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이 시즌 첫 연패에 있다가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경기부터 연패 탈출. 자, 이렇게 되면 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 5승 4패째가 됐고 이제 승점은 15점. 한국전력 1위 한국전력과 똑같은 15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패가 많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을 2위로 끌어내지 못했고요. 현대캐피탈이 2위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히메네즈 선수가 지난 경기 정말 아차 싶은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면 천만다행으로 어제도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오늘 경기 팀의 승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렇죠.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은 20득점을 했었고요. 네. 공격 성공률도 51.3%. 범실 6개가 있었지만 몸 상태를 감안할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리베로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수 있는 현대캐피탈의 박경민 선수가 MVP입니다.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 대로 박경민 선수를 만나볼 텐데 앞서 살아있는 레전드 여우현 플레잉 코치의 그 짧게나마 들어왔지만 굉장한 임팩트 하지만 꾸준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는 박경민 선수가 있고 오늘 경기 리시브 효율 무려 64.3%, 12개의 딜길.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볼을
거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을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MVP 박경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박경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저희가 전 시즌이랑 올 시즌에 K비전에서 0승 7패 그 정도 했는데 네. 오늘 또 좋게 또 3대0으로 이겨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홈 경기에서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네, 박경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존댓말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지난 시즌에 신인왕 경쟁에서 이제 팀 동료 김선호 선수가 신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올 시즌을 준비를 했습니까? 우선 신인왕이라고 해서 저는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경쟁을 안 하고요. 저는 저 할 것만 해서 저 기량만 뽐비핀다면 뭐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안정적인 리시브 좋은 디그를 정말 많이 해줬는데 네. 저는 2세트 마지막에 히메네스 선수가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받으려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뺐는데 아웃을 확신을 한 건가요? 솔직히 아웃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뺐는데 아웃으로 나갔습니다. 예. 자, 박경민 선수가 지금 리시브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경기 팀의 승리가 이어지기까지 박경민 선수의 수비, 이 디그가 쌓인 내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삼성화재전의 리시브 상태와 오늘 경기의 리시브 상태를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우선 감독님이랑 이제 코치님이 이제 편하게 하시라 하고 이제 너가 어차피 너랑 선호랑 리시브 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너가 안 하면은 남들이 못 해준다. 네. 그래서 덜 부담을 좀 가지고 했던 것 같아. 더 자신감 있게. 박경민 선수가 바라는 배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색깔이요? 예. 예를 들어서 박경민 선수가 추구하는 배구랄까요? 저는 일단 승패를 떠나서 네. 팀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배구를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경민 선수의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홈에서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저희 현대캐피탈 이제 배구단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승리로 보답해드려서 저는 감사하고 같이 해서 승했던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즌 연패 탈출과 함께 승점 석점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박경민 선수를 오늘 또 MVP로 선정을 했고요. 박경민 선수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초의 존댓말을 쓴 최천식 해설위원입니다. 아, 당연히 뭐 공적인 자리니까 써야죠. 네. 자, 오늘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현대캐피탈은 KB손해보험전 7연패 탈출, 시즌 첫 연패에 있다가 바로 탈출. 반면 KB손해보험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지금 전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또 현대캐피탈은 홈 경기 4승째를 챙기면서 갑니다. 네. 홈 경기 승률 100%에 네. 빛나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입니다. 자, 현대캐피탈이 최초로 찾아온 그 고비를 한번 넘기는 경기가 됐고요. 저희는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전력 빅스톰과 우리카드 위비의 2차전 경기 조민호 캐스터, 이종경 해설위원의 중계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내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카이워커스와 스타즈의 팀 간 2차전 경기 앞서 양 팀의 두 외국인 선수들의 퍼미션 투 세레모니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SBS 최철식 해설위원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배구의 꽃이다 SBS 스포츠.